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홍입니다. 8-4 들어갑니다. 자, 부정명령문이죠. Don't let, 허락하지 말아라. 자, cautions about plagiarism. 자,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stop, 여기 썼네요. 자, caution은 주의사항들. 자, plagiarism은 표절. 자, 표절에 관한 주의사항들이 너를 막도록 하지 말아라. 그 다음 수고로 stop A from B 썼죠. 너가 from 전치사 뒤 ing. 자, taking advantage, 이점을 취하는 것을. 자, of your reading, 너의 읽기로부터. 너 읽다가 다른 사람 뺏겼을까봐 안 읽지 말아란 말이에요. 자, the ear이 주어죠. 자, 긴데, 자, you develop from reading, especially with conscious attention까지 다 묶이네요. 자, 너의 귀. 자, 어떤 귀? 너가 develop, 개발하는. 자, from 접词사 뒤에 또 ing, reading, 읽기로부터. 자, especially, 특히, with conscious, 의식적인 관심과. 아, 의식적인 관심이죠. 투 어디에 글쓰기에 대한 의식적인 관심을 특히 가지고 개발하게 되는 너의 귀는, 자, 단수 is worth, 가치가 있다. 자, more than a thousand writing rules. 이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뭐 수거 거꾸로 쓴 거죠. 이거 뭐 비슷하게. 자, 그러면 수천 개의 글쓰기의 규칙들보다 낫다. 그래서 수천 개니까 복수로 썼어요. 자, 이제는 자격 뭐뭐로 쓰겠죠. 자, 작가로서. 자, 너는 part, 부분인데 of community, 공동체 부분이에요. 자, 스트레칭, 여기 문법 주의하시고. 자, 스트레칭을 앞에 나오는 공동체의 성질을 나타내죠. 이 공동체는 스트레칭. 일단, 뻗어 나간다. 자, 뻗어 나가는데, back 뒤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커뮤니티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의 능동격이 주의. 자, 그리고, 자, what's에서 여기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무언가. 자, what has been written before you까지. 자, 그래서 what 들어가는 거 주의하시고,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의 the thing 위치의 뜻이에요. 자, 무언가 has been,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의 been, pp, 현재 완료 수동. 자, 무언가 적혀져 온 것은 너 앞에서. 자, 여기서도 문법 중화식 문제 내기 좋네요. 여기 주의, 주의. 오, 잘못했다. 주의, 여기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무언가 너 앞에 적혀져 온 것은 can be. 자, be thought. 비동사 뒤에 명사 썼습니다. 생각이 될수 있는데, 자, of as long series of experiments로서. 그러면 긴 시리즈의 실험들로서. 자, in 어디에서? 작가의, 독자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내부의 실험들의 긴 시리즈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막 써란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썼던 거 읽어봐라. 자, reading, 읽기라는 것은 삽입절이죠. 자, whether science, 과학이든 literature, 문학이든, 무슨 cereal box든 상관없이. 자, 이 읽기는 단수예요. gives, 줘. 자, 너에게 access는 접근. 자, 적을 주면 안 되죠. 접근을 주는데, 자, give to 썼어요. to 어디에? the result, 결과들에. 자, 어떤 결과냐? of those experiments는 아까 나왔던 those가 1, 2, 3번에 이러한 실험들에. 자, 그리고 let 또 사역동사. let's 아까 여기서 보면은 give의 단수. 왜? 주어가 reading은 준다 단수, reading은 허락해 준다 단수. 여기 주의. 그래서 두 번째 동사. 자, 허락해 주는데 너가 reply 하도록, 동사관형 지원하도록. 자, them이 말하는 건 뭐예요? those results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결과물들을 지원하도록 to 어디에? 자, 너의 자신이에요. 글쓰기의 크래프트. 원래 공예라는 뜻인데, 자, 기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글쓰기 기술. 기술에 너 자신의 도움을 준다. 지원하게 된다. So, 그래서 읽어라. 명령문 1번. 자, read open 해라. 자주 읽어라. 나 read broadly 하게 읽어라. 3번. 넓게. 놀게는, 씨, 넓게라니까. 넓게. 자, 넓게 읽고, 그 다음 또 4번, read, 읽어라. deliberately가 원래 고의적으로 뜻이지만, 여기서는 신중하게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가예요, 일단 소재는. 작가들이 글 쓰기 전에 무조건 많이 읽어. 표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왜? 그게 나왔죠. 이거는 원래 우리 실험의 결과물이니까 너가 써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읽고, 폭넓게 읽고, 신중하게 읽어라, 이놈아.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미친 사람 같네. 자, 여튼.
8-4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